아, 여기 있다. 이것 때문에 볼까?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가까워서요? 소리가. 아직 우리가 그 촬영 장비도 잘 좀 그 구비가 안 돼 있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예 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는 그럼 끝나잖아요. 네. 우리 화면을 맞다지 할 건데. 네. 그런데 다음번부터는 더 조금 더 점점 나아지겠죠. 네. 자, 오늘 차례는 이강 복습을 하다가 할 건데 이강 복습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들 다갈 것 같아서 석고상절 서문 이야기부터 할 거예요. 흥미정 서문과 석고상절 서문이 형식이 비슷하다. 거기서 저 때문에 보이세요? 이준? 네. 네. 그걸 꺼주시겠어요? 끝까지? 예. 예, 됐네요.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소리 안 나죠? 네. 예, 안 나죠? 예. 예. 그냥 소리 저기 마이크 없이 그냥 하는 걸로 그러면 예. 훈민정음 서문하고 석고상절 서문하고 형식이 비슷해요. 그걸 이따 보여드릴 거고 훈민정음은 누가 왜 만들었다 그랬죠? 세종 임금이 백성들이 예. 한자는 지식층, 양반계층 뭐 아니면 그 무슨 그 사대부들 궁궐에서 일하는 관리들 전유물이었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유학 가서 서울에서 편지 보내면 그 편지 읽어달라고 저기 이장님 집에 가거나 순장님 댁에 가고 그런 그 이제 옛날 드라마 같은 것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았어요. 사실 우리 예, 할머니 세대도 그랬고 예. 그런 걸 생각해서 백성을 위한 글자 또 글자를 익히면서 인생의 철학을 가르쳐주는 책이 석고상절이에요. 불교 경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그걸 잘 극복하고 공시 바람일, 지계 바람일, 뭐 선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지혜 바람일, 육바람일 잘 행하면서 재미있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나도 이롭게 하고 살자갈까를 공부하는 인생 철학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텐데 쉬는 시간 끝나고 이거를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벌써 3월 왜 4월 20일 이렇게 5월 27일 예, 월인덕호 서문할 차례인데 지금 초하루 때문에 하나씩 지금 밀리고 입학식으로 우리가 안 해서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 책에 본론으로 들어간 그 본론의 액기스 월인덕호 서문을 공부하면서 인간 세조의 슬픈 뒷모습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불교의 우주, 또 불교의 그 시간, 또 우리 그 인류의 탄생, 처음에 목의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해요. 월인덕호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다섯 권의 책이 묶여 있는 그런 책인데 첫 번째는 뭐? 크게 읽어보세요. 첫 번째 훈민정음 원해 훈민정음을 배웁시다. 두 번째 활산장도 석가모니 일대기를 여덟 장의 그림으로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일단 석가모니의 그 일생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애기들이 처음에 글자 모를 때 다 그림책 보고 그 이제 뭐 나비니 호랑이니 뭐 비행기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인천강지고 아버지 세종이 쓴 노래를 먼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석보상절. 오늘 공부할 석보상절 다시 시작 석보상절 누가 썼어요? 수양대군은 나중에 누가 되시죠? 세조. 세조 임금이 되시죠. 이제 뭐 봉선사의 그 세조의 능을 지키는 이 능침사찰의 봉선사 불교대학 여러분들은
다 어리석고 박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조선시대 국민정원 대사전. 이거는 보통 협주라고 부리는 쬐끄만 깨알 같은 글씨로 훈민정음 사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이 훈민정음 서문과 석고상절 서문 이거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 조금만 볼까요? 선생님이 네. 우리가 중간쯤에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중간쯤으로 들어가 주세요.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바로 삼남 행실동이라. 세종 10년 진두사람 김하가 자신의 아버지 이것도 기억나시죠? 어리석고 짓기 전에 팔상도를 짓게 된 이유가 상상 행실도라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림책,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 들어있는 한자를 붙인 게 상상 행실도가 이 훈민정음 지어지기 전에 만들어지는데 한자로 쓰여져 있어서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세종이 아, 상상 행실도를 지어보니까 백성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우리 훈민정음 문자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이따 또 봐야 될 게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훈민정음 서문인데 이거 보여야 되는데 일단 뭐 이걸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훈민정음 사전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재난 글짓을시니 어제난 임금 짓으신 글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왜 보면 되게 어렵게 써있는데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알겠죠? 뭐예요? 어제는 뭐라고요? 임금 지으신 글이 어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북지 어음이 한자 써놓고 옆에 한 칸 내려서 나란 말자미 이렇게 쓴 게 뭐라고요? 이게 훈민정음 언해. 언해라는 말은 훈민정음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한자로만 쓰여 있지 않고 한자로만 쓰여 있는 건 훈민정음 해례라고 얘기했죠. 다들 수제들만 계신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란 말삼이 중기계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한마디 아니할 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어요? 그래도 예. 나란 말삼이 중기계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미르고저 홀바이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스물여덟 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이여 수빈이겨 날로 숨에 편안히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고등학교에 다시 온 것 같죠? 네. 이거의 뜻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라는 건 여기에서 한자를 말해요. 한자하고 우리말하고 잘 통하지 않아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 어린이 할 때 어린이 작다,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서 애기들이 다 아는 게 아직 배우지 않아서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 두 가지 뜻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뭐 어리석은을 안 쓰고 그냥 어린 백성으로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때는 임금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백성, 자식을 생각하는 어린 그 자식을 생각하듯이 말하고자, 어린 자식이 말하려고 하는데, 예, 그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도 지금은 가엾다는 건 뭔가 불쌍하고 안 됐고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까 읽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죠? 어엾디 여겨. 어엾디도 그냥 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가 뭘 처음에 여러분들 다 뭐 자식이나 손녀 키워 보셨지만 뭐 요새 무슨 슈퍼맨이 돌아왔던가 그런 거 봐도 아기들이 이름절어로 다 하잖아요. 그 누구네 집 아이는 엄마가 엄마 가지고 아빠도 부르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뜻을 이제 그 우리 말로 펴는 데까지도 한참 걸리는데 그걸 나중에 문자를 배워서 그 글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한자 중국말만 배워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연민이 여겼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28글자를 만들어서 사람마다 제가 하이어라고 아까 읽었어요. 보시면 예, 소리가 이쪽으로 해야 되구나. 예, 되네요. 여기는 하이어, 수비 니겨, 날로 숨에 이렇게 했고 아까 제가 이제 부학자기도 해요. 문자로 서로 상하게 아니어서 이런 듯 읽어줘 홀 바이 이셔도 바소 오자를 이 옛날에는 사실은 이 이중 모음을 바소리 하나씩 떼어서 했어요. 그래서 내 마참내 제 저희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 뜻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게 다 제로 바뀌었잖아요. 단모음화라고 해요. 두 개의 모음이 이중 모음이 하나의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요새 우리는 그런 거 많죠. 외우다도 옛날에는 오이 이 외우다의 외를 오이라고 읽었어요. 오이를 외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마침내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누가 그랬죠? 세종. 세종하고 세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버지 세종의 그 이제 어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고. 석부상절 서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목판본인데 낭을 새긴 건데 석부상절 서 불이 위 삼계 지종하샤 이게 부처의 삼계 존이사회야 겨샤 홍도 분생하시나니 중생아 너비 제도하시나니 무량공덕이 그지없어 몸매 해자발 공과 덕과이 인천소 불능 진찬이시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저처럼 척척 입고 싶으시죠? 아니라고? 왜요? 그건 뭔가 외국어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입게 되진 않았어요. 아까도 보셨듯이 글자가 막 이거 뭐야 그지 없어 못내 해잡을 공과 덕과 이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그지 없어고 못내고 해잡버리고 공과 덕과 이지만 이게 띄어쓰기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지 없 허못내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모를 때에는. 근데 그 말이 너무 저는 이게 무량공덕을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무량은 그지 없다는 뜻이죠. 끝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공덕은 그래서 끝이 없이 못내 헤아릴 공과 덕이 그게 무량공덕이에요. 우리말로 15세기에 수양대군 세종시대에는 무량공덕을 끝이 없이 못내 헤아릴 공과 덕
사람을 무료한 몽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저만 혼자 감탄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훈민정음 서문하고 석고상정 서문이 처음에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달라 민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석고상정 서문은 부처께서 상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는데 끝이 없이 못내 헤아릴 공과 덕, 무량 공덕을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다 기리지 못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의 무량한 공덕도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게 똑같아요. 자꾸 이게 족쇄가 아니래서. 그래서 훈민정음 서문은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자기의 뜻과 마음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석고상정 서문은 세상에서 부처의 도리, 불교를 배우려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불교대학에 오셨잖아요. 부처가 처음 태어나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법문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건 언제겠어요?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까지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 혹시 만약에 그걸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까 말한 그림책, 팔상도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처음으로 만든 3분책이 석고상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 서문은 내가 이를 위하여 여러분을 어여삐 여겨. 석고상절 서문은 아이고. 세종께서 나 아들 수양대군에게 말씀하시기를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소원포원왕후가 추천이 극락왕생이에요. 소원왕후 극락왕생을 위하는 게 경전을 옮겨 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러니 네가 석보상절을 만들어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 수양대군인 나를 어여삐 여겨서 엄마를 잃고 너무 슬퍼하니까 제가 저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수양대군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소원왕후가. 그래서 더욱 슬픔이 컸대요. 그래서 이제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훈민정음은 새로 28자를 만들었는데 석고상절 서문은 그러니까 허태까지 그 아주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 그 조선시대 그 수양대군이 석고상절을 공부해서 새로 이제 훈민정음으로 쓸 때까지 여러 경전에서 골라서 발현해서 특별히 각별하다는 말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말도 저 사람은 나한테 각별한 사람이지 이러면 되게 듣기 좋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쵸? 각별히 한 책을 만들어서 이름 지어 바로 돼 석고상절이라 하고 새로 28자를 만들어 만약에 이름이 똑같다면 이름 지어 바로 돼 뭐라고 했어요? 훈민정음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거의 뭐라고 할까 같은 형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차례를 헤아려서 만든 바에 따라서 팔상도를 그리고 또 훈민정음으로 한문을 번역해서 색이니 제가 이제 조실 스님한테 한 10년 넘게 그 불경사장에서 그야말로 한문 새기는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새긴다고 쓰죠. 그래서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하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릅니다. 그 마음 하나밖에 없다.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자기의 억울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을 글로 막 1페이지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한글로 화나는 거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속상한 거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이 조선시대에는 그게 특권층만이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석고상절 서문도 똑같이 이게 특히 똑같아요. 아이고. 사람마다 쉽게 익혀,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산보에 나아가 의지하기를 바라노라. 바람마다 쉽게 익혀 훈민정음을 날마다 사용해서 세상 사는 인생을 편하게 하면 좋겠구나. 사람마다 쉽게 불교의 도리를 알아서 불법승 산보에 나아가 귀의하기를 바라노라. 거의 똑같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지은 뜻이나 석보상절을 지은 뜻이나 결국 같다.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백성을 위한 것.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국민을 위한 것. 그러니까 왕의 치적이나 지금 정권마다 그 5년 안에 자기가 뭐 했다고 지금 밝히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쓰고 있습니까? 매 정권마다. 이럴 때 이제 이 전제 왕권에 여러 가지 폐해도 많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종이나 세조 같은 임금이 나오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니까 여기에는 세종 어제라는 뜻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세종대왕이 쓰다고 석보상절 서문은 1447년 7월 25일에 수양군 이름 유예요. 유가 서문을 쓰노라. 이런 식으로 끝나는 내용이 오늘 쉬는 시간 후에 읽어볼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또 시간 없어서 못 봤던 훈민정음과 월일석보의 배경, 이거를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들은 편집해서 보내드릴 건데 요거를 보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물 제74호 지정된 조선 최초의 한글 대장경인 월일석보는 훈민정음 삼재, 불교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마이크로 이렇게밖에 안 되죠? 월일석보와 더불어 경복궁 경내에 자리했던 왕실의 사찰 내분당에서도 조선시대 불교계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서울 법연사에서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거는 제가 서울 법연사에서 특강한 내용이에요.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경복궁역 법연사에서 특강을 가졌습니다. 정 교수는 승류 업글 정책을 위한 조선시대 불교계의 흔적을 불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먼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사찰 내분당. 세종대왕이 당시 유생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안에 내분당을 지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사대와 주골사리, 회엽경, 가사 등을 풍천사 석탑을 안차였는데 1318년 세종이시던 세종이 경복궁의 내불당을 청원하고 이들을 옮겨 보았나요? 풍천사도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도남동에 영국을 기리기 위해 아들 수양대군을 시켜 경전 석보상절을 지키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소개한 석보상절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으로 한글로 편찬된 책입니다. 이후 세 권으로 된 참불거지 월인청강지곡이 만들어지고 이 두 책을 합친 한글 대장경 월인석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 교수는 역사 왜곡 논란으로 흥행에 실패한 영화 나랏말사비의 역사적 부진 사유를 월인석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수문 주역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신민회사와 열병의 스님들이 자문단으로 이름이 올라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가 몰랐던 신민스님과 또 열병의 자문단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월인석보 책에는 나와요. 스님정원에는 신민스님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종과 세조의 합작품인 월인석보에는 특히 훈민정음 어느 추격분이 서도에 수록돼 있어 조계 한글 연구의 자료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행복하게 했었던 이들이 특성계는 그런데 이제 불교를 좋아하는 기관에서 아들 세조한테 원인석보를 지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다시 경복궁에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작업들이 뭔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교가 국시였던 조선의 임금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훈민정음으로 집필하고 궁궐 안에 사찰을 뒀다는 점은 문화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시대 불교계의 숨겨진 모습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면도에 발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이게 아마 2019년 12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마스크를 못 쓰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이게 잘 안 들리셨죠? 네, 잘 들렸어요. 잘 들렸어요? 네. 자막 같은 걸로 보시면. 그래서 요것도 제 이름 쓰고, 머리 섞고, 뭐, 이렇게 치면 그 유튜브에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 책의 내용을 잘, 그 정리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원인석도를 공부했으면 죽어도 기억이 나야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데요. 훈민정음 창제와 원인석도의 관련성.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지만 경복궁이 예, 그 영화 나란말싸미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인석보를 쓴 배경이기도 해요. 세종세조가 다 경복궁에서 정사를 보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려나? 아, 그 집무실은 혹시 이름이 뭐죠? 정사를 생각한다. 생각할 사자로 시작해요. 네, 사정전. 집현전은 비슷해요. 한 글자만 달라. 앞에. 수정전. 경외로 앞에 가면, 예, 네, 그, 거의 나란히 있어요. 앞에 사정전 있고, 문 하나, 조그만 쪽문으로 나와서, 경외로 앞에, 네, 수정전 있고. 한번, 지금 꽃도 엄청 예쁘게 폈어요. 한번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란말싸미는 이제 그 싸의 아래아를 써야 되고 미음을 붙여야 되죠.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뭐.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여러 나는데. 되는 게 없네. 네. 여기에는 아까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까 잘 기억나세요? 네. 예, 네, 요렇게. 요렇게 봐야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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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를 끄. 예, 네, 괜찮아요. 네, 요것만 붙이면. 그리고 지금은 훈민정음을 뭐라고 부르죠? 한글이라고 부르죠. 한글이라고는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한글이라는 이름은? 주시경. 예. 여기 진짜 다 천재들만 계세요. 주시경 선생이라고, 책을 항상 한 보따리 싸갖고, 한글을 가르치는데 여념이 없었대요. 그래서 별명이었대요. 그래서 최현배, 그 다음에, 북한의 국어학자인 김두공, 이 두 제자가 이제 그 한글의 두 거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말투하고 우리 말투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죠. 한글 그 맞춤법도 쓰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주시경의 두 제자가 남가독으로 딸로 있어서 그 두 사람이 일맥상통하게 국어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리고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언해본, 또 월인천간지곡, 석보상적 이렇게 합해져 있다. 여기에 우리 더 붙였었죠? 앞에 팔상도 하나, 그 다음에 훈민정음 사장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그리고 원인석보 왜 중요하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훈민정음 해예본이나 언해본에는 나오지 않는 신미 스님이 원인석보 성본에 나타난다는 거죠. 해각존자 신미예요. 한선종사 수미, 환교종사 설준, 영경사 주지 홍준,
태엄사 많이 들어봤죠? 어디죠? 네. 양주. 예, 동선사 말사죠? 네. 지금은 말사지만 고려시대에 그 조선시대 초까지 가장 큰 국찰이었다고 해요. 거의 경복궁 수준의 그 절터가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연불원에 계시는 임묵 스님이 회암사 주지 스님일 때 아주 옛날에 90년대 갔었는데 그때는 묘사체만 있었어요. 그거 발굴 한 개도 안 되고 마치 묘사체도 뭔가 큰 절에 거의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 그 빈약한 그런 절이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발굴해서 어마어마한 절이 된 게 제가 뭐가 잘 된 것보다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그 제대로 인정받고 평가받고 발굴된 게. 대자사 주지는 일산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고 또 전 소요사 주지는 어딜까요? 소요사. 소요산의 자제야. 자제. 네. 그리고 이거는 선사 중에 큰 스님 대선사 사지 하결 학조 김소원은 제가 왜 똑같이 붉은 글씨로 해놨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결 학조 친미 스님의 두 걸출한 제자 75살 같은 그리고 봉선사를 지은 당사자 하결 학조 그리고 김소원은 누굴까요? 신미 스님의 동생. 네. 신미 스님의 속명은 뭘까요? 김신미. 김수까지 똑같겠죠? 김수성. 찰필 성자를 써요. 지킬 숫자에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배웠죠? 송아나무와 월인석도 어떤 관계가 있죠? 송아나무가 없었으면 월인석보도 없다. 왜? 월인석보가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죠? 송아나무의 추천. 극락왕생을 위해서. 요새 추천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극락왕생을 추천이라고도 하지. 어디 가서 한번 이렇게 잘난 척 해보세요. 추천을 알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원왕후를 위한 세종의 노래와 세조의 삼목업. 그래서 이 어제 월인석보. 어제는 이 임금이 썼다는 임금이란 뜻인데 이 임금은 누굴까요? 세조. 예. 월인청강기옥은 세조. 석보상절은 수양대군. 네, 세조 되기 전에 월인석보는 수양대군이 왕이 된 다음에 두 책을 합했어요. 세조. 그러니까 세조가 친히 지은 월인석보예요. 이거 오늘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글이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워서 전 사실 그 국문과에서 이거 월인석보 서문 강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부진언이 황묘하고 성지 담벽하며 뭐 진실의 근원이 비어 고요하고 성지 맑고 고요하며 이거는 그 깨달으신 분들의 어떤 그 경지 그 뭐 오도성이라든지 뭐 대선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록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반야신경 뭐 200몇자 그까짓 거 뭐 얼렁뚱땅 외우긴 하지만 그 안에 심오하고 오묘한 뜻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지금도 누구에게나 어렵듯이 그만큼 되게 심오한 불교의 아주 최상의 경지에 있는 그런 아주 그 품격이 높고 고매한 그러한 글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머리석고 가끔가다 영어가 있는 거는 제가 이 내용을 그 외국 대학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하고 비슷한 그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제가 거기에서 또 가져온 것들이 있어서 머리석고 이런 거 그냥 영어 살자로 쓴 거를 지울까 그러다가
영어로 이렇게 쓴다 정도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월인 석보는 월인 천강지국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 빨간 글씨 다 합하면 뭐가 되죠? 월인 석보. 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인 석보는 월인 천강지국과 석보상절을 합산한 책인데, 1446년 모한해죠? 훈민정음을 반포한 해. 그 다음에 10개월 만인 1447년 7월 25일 24권의 대작 석보상절을 완성했대요. 이게 뭐 듣고 문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10개월 만에 책 한 권 쓸 수 있어요? 나름 여러분들도 인생의 베테랑 아니세요? 최소한 여기에서 다 50년은 넘게 사셨죠? 뭔가 어디에서 강산이 한 5번 변할 만큼 살았다, 경험을 했다. 내 경험치의 어떤 그 책의 두께만큼 나만이 경험한 것들이 쌓였다. 예전에 그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그 소설가기도 했던 성균관대 교수 이균형이라는 사람이 누구나 문학가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이제 소설가로 유명했어요. 아니 당신은 역사 교수나 하지 왜 소설을 씁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누구나 자기만의 문학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내 몫의 문학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국문과에 처음에 들어갔지만 문학을 하지 않고 이 국어학을, 언어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국어학은 거의 뭐 과학이고 문학은 예술이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서 서로 잘 친하지도 않았는데 언젠가 저는 문학을 하고 싶고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고 저한테 격려가 됐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요새 자서전 쓰기도 되게 유행을 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나밖에 겪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누구나 문학가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대학에 들어오셔서 불교 공부도 하시고 내 인생 공부도 하시고 마음 공부도 하셔서 나만이 쓸 수 있는 책을 한 권씩 다 한번 쓰겠다 이런 발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한 번 더 가지고 노벨 문학상은 못 받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독자가 단지 나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가끔가다 일기 쓰고 오랜만에 다시 읽다 보면 와 내가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썼나? 이럴 때 있죠. 한 번씩은 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라든지 가장 흉험을 없는 친구한테라도 보내주면, 그래서 맞아 너 그때 이랬어 라고 서로 공감들이 교감을 받으면 그것도 저는 노벨상 못지않은 단 한 명의 독자만을 위한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그 문학의 샘, 그 샘물을 퍼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0개월 만에 24권을 썼다는 건 이건 불가사의라고, 세계 불가사의에 들어가요. 물론 지금만큼 제가 이 책이 머리 섞고 1권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요새 책으로 해서 되게 두꺼운 거예요. 옛날에 한지는 엄청 얇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또 이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생각하는 이런 제 책 한 권, 저는 이 책 한 권 쓰는데 거의 60년 걸렸어요. 근데 20살부터 이제 대학 들어가서 공부했다고 치면 한 40년 만에 한 권 썼는데 10개월 만에 24권을 썼다니, 이런 거 보고 이제 그 문학 청년들은 절망을 하죠. 그렇지만 뭐 권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보고 아버지 세종은 또 단숨에 노래를 지었는데, 노래 여러분들 혹시 가사 한번 써보셨나요? 작사 한번 해보셨나요? 요새 트로트가 막 가슴을, 그 가사가 막 울리죠? 내 마음을 대변해주죠?
그런 가사 한 번쯤 나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 대부분인데 그런 노래 가사를 600수에 가깝게 세종이 쓴단 말이죠. 1446년은 우리에게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로 기억되지만 세종과 세조에게는 그 46년 3월에 성원왕후가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세종의 나이가 50살이에요. 세조의 그 수양대군의 아들 나이가 30살이에요. 이 두 부자가 정말 부둥켜 안고 막 정말 그 슬픔을 다룰 길 없어서 너무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눈에 선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오직 바라는 그 두 부자가 바라는 하나는 성원왕후의 극락왕생. 그래서 이 어린 청강비곡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월은 뭐죠? 달 월자예요. 인자는 도장 인자예요. 일천천 한강 가람강 무엇의 하는 조사지 노래곡. 그래서 달이 청강에 도장 찍히는 노래예요. 달이 청계의 강에 도장 찍히는 노래. 그러나 세상에 오대양 육대주의 물은 다 포함한 게 청강이에요. 뭐 시내 바다 강 뭐 계곡에 흐르는 그런 뭐 그 계곡물 달이 비칠 수 있는 모든 곳을 노래하는. 거기에서 달은 정말 하늘에 떠 있는 달일까요?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지만 온 세상에 나투어 있음을 노래한 책이 머리 성강제. 속보상절은 석가모니 석자에 족보 보자에 자세히 할 상자에 절약할 절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일대기 49년 동안 평생 설법한 내용을 중요한 것은 상세히 할 상, 간추릴 것은 요약할 절, 요약한 책이라는 뜻이 석보상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몰라도 월인석보하고 석보상절을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가끔가다 네 글자가 헷갈려가지고 나고 혼동해서 쓰거든요. 대단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월인천강시곡은 계속 불교 경전으로 치면 석보상절은 불경의 그 본문. 보통 불교 경전, 뭐 법화경이라든지 뭐 화엄경이라든지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설법을 산문으로 쓰고 그걸 요약해서 개송으로 읽는 그러한 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월인석보만큼은 개송, 아버지가 썼기 때문에 먼저 앞세우고 산문, 아들이 썼기 때문에 그 겸양의 그 미덕을 발휘해서 산문을 기부하는 그런 조선 불교 형식의 대장경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성원왕후는 이거 이제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1395년에 태어나서 1446년에 죽으니까 한 50살 정도에 죽었나요? 세종보다 두 살이 더 많아요. 그럼 52세에 죽었어요, 내가? 그 소원왕후는 이제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이름인데 소자는 뛰어나고 깊이 깨닫는다는 뜻으로 소자를 쓰고 선자는 선을 행해서 기록한다는 뭐 사헌부 뭐 이럴 때 헌법 이럴 때 그래서 소원이라고 지어졌대요. 그 시험만큼 통찰력 있고 부둥강단이 있고 평생 검소하고 선행을 베풀던 그런 왕비. 조선 왕조 내에서 가장 훌륭한 왕비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 신분이 역적으로 몰려서 사양을 받은 이야기 첫 시간에 해드렸죠. 그래서 왕비까지 죽을 뻔했지만 세종을 내조하고
이미 3남매를 낳고 안평대군을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공으로 폐위는 안 됐고 그 시아버지 태종도 효원왕후의 친정 식구 왕실의 외척을 없앨 생각이었지 새로 새 왕비를 들이면 또 새로운 외척이 생기잖아요. 그걸 원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 10남매를 두었어요. 문종과 세조가 이제 효원왕후의 소생. 그래서 이제 이 석보상절이 바로 된 건 아니고 1446년에 효원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이 슬퍼해서 명복을 빌기 위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족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한글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책을 내라고 지시를 하니까 수양대군이 김수원 아까 나왔었죠. 그 친미대사의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석가보라는 한문경전, 법화경이라는 한문경전을 발췌하고 한글로 옮겨서 석보상절을 편찬을 했다. 그런 이야기고, 이것이 지난번에 그 폐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종 이름이 써 있으면 어폐라고도 한다고. 그래서 요 써 있는 게 세종 어제 월인 성강기고 토원왕후 동증정각이에요. 그래서 세종이 친히 몸소 월인 성강을 지은 공덕으로 소원왕후도 함께 정각을 증득하여 지이다 하는 발언이 들어있어요. 월인 석보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금 더 여섯 가지로 나누자면 이제 월인 석보는 훈민정음원의 팔당도 서문 폐기, 월인 청강지고 석보상절, 훈민정음 사전. 그러니까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얼마든지 그 여러 가지로 그 여러 책을 합해놓은 거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훈민정음원에 이렇게 생겼고 폐계부는 이렇게 한자로만 되어 있다. 국지어음 이호진, 국지어음 이호진 이렇게. 그리고 팔상부는 이렇게 생겼다. 석부상절 서문은 이렇게 생겼고 요 작은 글씨들이 머림 섞고 그 조선시대 큰 사전이다. 요게 이제 머림 섞고 서문에 수양대군이 이 세상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중요한 경전 다 봤대요. 12종류의 12부 수다라를 다 보고 그래도 유소위거 이어든 필자 방문하야 이렇게 된 거를 뭐 어떻게 훈민정음으로 말하냐면 의심 다벤 보디 있거든 무롬에 너비 무롬을 붙어 묻더신 사람은 해각존자 심리와 판선종사 수미와 김수호가 있다. 아까 봤던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팔만대장경을 다 뒤져서 그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반드시 널리 물었는데 그 물은 사람이 누구냐? 묻더신 사람은 해각존자 신미와 판성종사 수미와 학열학조 김수호입니다. 이게 월인 석보 서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이 월인 석보 서문까지만 공부한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으면 그렇게까지 망하거나 그렇게까지 후평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게 너무 아쉽다. 다음에 뭔가 새로운 영화를 보완해서 다시 만들든지 또 다른 그 이야기를 영화화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복궁과 내굴당 이야기 그리고 그림 위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우리 요게 광화문일 거예요. 여기 해태가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근정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디쯤에 내굴당이 있어요.
그 제가 뇌불당을 경복궁 가서 찾아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논문에도 없어요. 그래서 뇌불당의 위치에 대해서 논문을 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지도를 하나 이제 그 발굴을 했어요. 이게 그 족자로 된 세종 원년에 세운 뇌불당을 찾기 위한 이제 지도인데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광화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축문으로 경복궁 입장했던 거 생각나요? 정문 말고 서쪽에 있는 예. 그리고 그 위에는 정해잠비라는 비석이 있고 그 위에는 문소전이라는 일종의 동궁 왕자의 거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원전이라고 하는 또 정각이 하나 있고 요 뒤쯤에 내불당이 있었대요. 문소전 뒤에. 그래서 이게 불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문소전이라고 쓴 거예요. 내불당은 세종이 즉위한 1418년에 그 아까 도남동 흥천사 석탑에 있었던 석가모니 진신사리와 두골 폐역경 가사들을 경복궁 내불당, 경복궁 내 불당이란 뜻이에요. 경복궁궐 안에 절. 그래서 세조 때에는 특히 그 불교를 좋아하는 군주로 유명했기 때문에 법회, 법석, 강경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강경회예요. 베풀어져서 일어났고 이 절을 특별하게 성종 중종은 보호했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후에 파괴된 걸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 다 도망갔잖아요. 피난갔잖아요. 불타고. 그래서 이제 문소전은 태조가 돌아가시고 태조의 그 영혼을 모시는 그런 정각으로 만들어졌었다. 사당이다. 북쪽 오리에이라는 책에 보면 문소전이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요. 이렇게 세 칸짜리로 되어 있고 이 뒤에 사당이 모셔져 있고 세 칸 규모 앞에는 전전이 있고 뒤에는 이 다섯 칸이죠. 후침이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민속화에 이걸 내불당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 보시면 뭐랑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동선사랑 비슷하죠. 지금 어디에 있는 거를 지금 이거를 지금 내불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여기 약간 종소자리. 그래서 이게 민속화로는 내불당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학설로는 봉선사 옛날 그림이라고 보는 그 6.25 전에 그런 설도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내불당이 국립민속박물관 앞에 요 근처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죠. 여기죠. 국립민속박물관 있고 여기 요 정도에 그 내불당 자리라고 생각하기 들어요. 여기에 후문이 있어요. 후문이 아니라 민속박물관 들어오는 문인가 후문이라고 해요. 후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그 앞에 여기가 그 수정전이라고 쓰인 15세기 때 집현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만 돼 있지만 여기에 복도식으로 다 정각이 있었어요. 비안 맞고 다닐 수 있게 그걸 일제시대 때 다 뜯어버려서 기생집에 팔아버리고 뭐 일본 사람이 일본의 지네 집에 뭐 정원으로 꾸미고 뭐 그랬다고 하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복도 여기 가서 보시면 복도 정각이 이어졌던 그 턱 같은 게 돌 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강점기 때 사진이에요. 뭔가 일본식 무슨 장식 같은 걸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임진왜란한테 소멸됐군요. 여기에는 왕실의 도서를 세종 때 비치해놨었고 집현전 학사들이 주야로 글을 읽었고 신숙주가 이제 밤새고 공부해서
뭐 세종이 어의를 덮어주고 오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이제 전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행각 다닐 수 있는 복도 성각들이 있었다. 그럼 여기에다 막 만국박람회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수정단 안에다가 이런 그림 같은 거 전시하는 전시실을 쓰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복궁에서 없어진 내불당이지만 경복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절이 그 건축문 맞은편에 있는 제가 아까 특강을 했던 법면사 정경이에요. 이게 법면사인데 앞에 바로 동십자가 가보셨나요? 지나가다 보셨나요? 동십자각을 거의 뻥튀기해서 건축한 그런 건물이어갖고 사람들은 여기가 법면사인지 몰라요. 어디라고 법면사 조그맣게 떠나갖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책방 있고 여기 갤러리 있어서 다 여기가 무슨 화랑인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동십자각인데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게, 했던 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훈민정음 창제하고 불교, 알리는 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418년에 내불당이 지어졌고, 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됐으며, 45년에 첫 이제 시험작품으로 용교청가를 썼고, 1년 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고, 1년 후에 산문작품 석고상조를 썼고 거의 같은 시기에 월인총광기곡도 지어졌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에 완성된 첫 논문과 산문작품이 유교경전이 아니라 불교경전이라는 거, 그게 항상 중요해요.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과 석고상조 서문의 목적은 백성,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을 주인공으로 여기는 그 왕의 그 애민 정신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요 성문학별 서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이니까 한 15분 정도까지 화장실 다녀오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졸리세요? 아무리 안 졸려고 해도 이렇게 깜깜하게 그러면 졸리죠. 잠시 주무세요. 혹시 오늘 저기 봉선사 합창단 단장님 오셨어요? 네. 어디? 친구 회의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아, 네. 오늘 제 저기 네.